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 벌써 9월이 왔습니다. 아, 이 9월이 왔는데 아직도 이게 기승을 트이고 있는... 뭐 이 얘기를 하지 맙시다. 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과 함께 아르카나 9월호가 나왔습니다. 9월호 표지 모델은 백만장자들의 마술사 스티브 코언입니다. 와,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 상상으로만 하던 마술사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쁘게 잘 나왔죠? 스티브 코언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뉴욕에서 체인버 매직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공연을 하고 있는 마술사입니다. 아, 제가 20년 동안 이 꾸준히 해온 거라고는 밥 먹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코언은 이 백만장자들의 마술사로 유명한데 어떻게 그런 칭호를 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의 공연을 20년 동안 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르카나 7호로에서 이 시국을 맞아서 유행하고 있는 마술 공연과 이 컨벤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7호로 보시고요. 이번 호에서는 국내 최초로 줌으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는 최현우 마술사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컨택트라는 온라인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고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공연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온라인 공연에 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이 온라인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 아르카나도 빨리 공연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호주의 마술사 샘 파워스가 최근에 사이버 매직 슈퍼스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마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많은 마술사들이 참여했었는데요. 대회가 끝난 직후 심사위원이었던 실님이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부당함과 이 대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뭐 팝콘 각이죠. 아르카나 9호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고 있는 마술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아르카나도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의도치 않게 들어간 음악이라든가 영상 이미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백경태님의 마법 칼럼에서는 1인 미디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조항에 대해서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노트에는 남고누님과 대디손님이 아이디어를 투고해 주셨습니다. 요즘 부쩍 많은 아이디어를 투고해 주고 계신 남고누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대디손의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실어주지 않으면 제 발가락을 자르겠다고 이 협박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발가락을 포기해서라도 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면 싫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디어가 아주 신선하고 재밌어서 이번 호에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밖에도 타짜 기술 유튜버 김슬기의 타짜 기술을 기깔나게 보여주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카시오님의 카드 리뷰, 마술 초보들을 위한 초보 탈출 넘버원 매직툰, 그리고 토크 어바웃 띄어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월호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020년 마지막 호인 11월호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